make you some plates for the show. Yeah, I will do. 손님들에게 내가야 할 음식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 일단 서둘러 요리부터 마무리한다. 일행의 음식이 한꺼번에 나와야 하는데 절반만 먼저 나가고 나머지는 한참이나 늦어버렸다. 대체 왜 이런 실수가 생긴 건지. 음식할 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할 때 순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한 번에 다 때려놓고 그냥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빨리 안 됐구나. 아니요, 근데 빨리 되는 걸 떠나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되긴 하는데 그것만 너무 빨리 됐거든요. 아, 그것만 너무 빨리 됐구나. 솔직히, 근데 빨리 그런 걸 제가 본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얘기해줘야지. 스테파노가 그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한국말이 서툰이 매번 아내 입을 빌리는 스테파노. You don't really say to them something bad in English because sometimes they don't understand very well. So Kia has to do almost everything, you know, what they are doing is bad and such a thing. So I understand. 저희 주방 식구들한테도 좀 미안하죠. 왜냐면 스테파노가 한국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이니까. 근데 영어로 의사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실수하면 또 우리 저희한테 혼나올 때도 있고 먼저 선배한테 혼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Maybe if I practice a little bit more I can be good in the Maybe he can be better than me. Stay in the kitchen. You are the boss. Manage the kitchen please. Okay. 웃고는 있지만 속이 말이 아닐 것이다.